아니 잠시만 김치찌개 드셨나봐요. 키스하실래요? 혼나 좀. 자 멘탈 잡자. 나도 여보랑 같이 오늘 뜨거운 밤을 내고 싶어 여보. 같이 할까? 아 근데 잠깐만. 왜? 텐트 요즘 그 밖에는 진짜 위험해. 좀 산에 막 짐승들이 엄청 많아서 우리는 텐트 잘 잠그고 자야 돼. 밖에 짐승들이 엄청 많아 알았지? 아니 그러면 나보고 밖에서 자라는 거야? 왜? 내가 밤새 짐승이 될 거니까. 여보 내려오는 건 대본에 없었지 않아? 여보 내가 왜 갑자기 침몰하는 거야? 침몰하듯이 수술을 가라앉아. 여보 공중에서 끝나기로 리허설 끝났었잖아. 너 너무 무거워졌어. 여보 너 진짜 다이어트 한다 그러지 않았어? 근데 이건 좀 지켜줘. 제발 이 여... 코너 계속하고 싶은데 나도 춤을 계속 못하는데 정말 힘들어. 림프가 아니 아장난 것 같아. 야 대단하네. 아니야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. 내가 오늘 밤 판타스틱한 밤을 만들어 줄 거야. 아유 판타스틱은 무슨 개뿔 아주 치즈스틱이나 처먹처먹. 안 되겠어. 내가 오늘 텐트에서 밤새도록 전쟁을 치를 거야. 제발 말만 하지 말고 말만. 또 시작이야. 아주 전쟁은 무슨 그냥 좀 시비라도 좀 걸어봐라. 이놈의 전쟁은 싸워볼만 하면 휴전하고 어머. 싸워볼만 하면 휴전하고 네가 쏘는 미사일은 맨날 피. 어머 아니야 나 그 정도 아니야. 왜 맨날 불발탄인 거야. 어머. 그리고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왜 우리는 왜 아직도 분단 묶어 있고 세요. 38선이 쫙 그어져 있냐고. 제발 통일 좀 하자. 진짜다. 아니야 오해 이 정도는 아니고. 아 진짜 야 그만 좀 해 진짜. 아 내가 그럴 줄 알고 우리 아이 만들려고 저번 주에 제주도 가서 도라르방 코를 엄청 만지고 왔어. 차라리 나를 만져. 진짜다. 어떻게? 내가 무슨 그린벨트야? 엄마 그린벨트. 왜 나를 아무도 개발을 안 하는 거야? 개발을 안 해. 개발을 안 해. 돈을 안 돼. 그나저나 내가 은지 옆에 쓰면 정상적인 킨데 누구 옆에 쓰면 사람들이 나를 호비 쪽으로 보내. 야, 나도 네 옆에 쓰니까 사람들이 나 하승진인 줄 알아. 키가 3m인 줄 안다고? 그렇게 안 큰데. 그 정도로 커! 아니야, 거인으로 본다고 아주. 거인이야, 거인! 아, 진짜. 뭘 쳐서. 나도 그렇지 않은데 너 옆에 쓰니까 사람들이 나 뚱뚱한 줄 알아. 너 뚱뚱해. 유나야, 너 엄청 뚱뚱해. 나 뚱뚱해. 너 뚱뚱해, 유나야. 언제 알았어? 아닌데? 나 봐봐, 띠가 써봐. 봐 뚱뚱하잖아. 안 뚱뚱해. 봐봐 내가 여기서 봐. 자 어때? 둘이 뚱뚱해. 어머 세상에. 어머 어떻게 그럴 수 있어. 나 삐졌어. 흥치뿡야 흥치뿡야 뚱뚱. 나도 삐졌어. 흥치뿡야 흥치뿡야 삐졌네 흥치뿡. 여보 왜 이래 미쳤나봐. 여보 저 몰라 둘이 미쳤나봐 진짜. 야 근데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아니 여보야말로 뭐하는 거야? 아니 세상에 저 여성이 뱀이다 하면은 나를 구해야지 어떻게 저 여성을 이렇게 둘 수가 있어. 마치 개 지둥이 다물어. 아니 나는 여보한테 서운해서 지둥이 다물으라고. 여보 어떻게 나한테 지둥이 다물어 할 수 있어. 뽀뽀 중하게 지둥이 좀 다물어. 나는 사람의 다양한 성격을 연구하는 아이 박사다. 대학교 동아리에서 마음에 드는 후배가 나타난다면 99%의 남자는 이렇게 행동하지. 파일명 존잘러 민창기. 렛츠 플레이. 아이. 면접 시작할게요. 들어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20학번 장도연입니다. 미술 동아리에 꼭 들어오고 싶습니다. 우리 동아리는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동아리가 아닌데. 질문할게요. 네. 저희 미술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? 아, 저는 평소에 예술 작품 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. 거울을 자주 보시나 봐요. 농담도.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면 저같이 못난 회장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? 암요. 전 뭐든 잘할 수 있어요. 합격. 감사합니다 선배님. 아 근데 조각상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. 그럼 날 그려볼래요? 아, 선배 조각상이랑 선배랑 뭐가 달라요? 무슨 장난도. 장난도라니요.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눈이 예쁘대요.
예쁘게 그려줘요. 아, 네, 알겠어요. 아, 떨리는데. 선배, 멀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데. 이 정도? 아, 멀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데. 이 정도? 멀어서 눈이 잘 안 보여요. 아, 이 정도? 가까이 봐도 될까요? 아, 예, 그럼요. 너무 행복해요. 선배, 저 오늘 코빅페이 5만 원 덜 받으려고요. 됐어요. 아니 근데 저 사실은 완성을 잘 못하겠어요. 너무 긴장이 돼서 이렇게밖에 못 그렸거든요. 감정이입을 하면 어떻게 해요? 죄송해요. 내가 시범으로 도현 씨 그려줄게요. 아, 네, 좋아요. 작업 좀 해볼까? 이게 오랜만이라 잘 될지 모르겠네. 그래도 모델이 예쁘니까. 아, 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와줄래요? 네. 이렇게까지? 다 됐다. 떨려. 짠. 어머, 아, 꽃을 그리면 어떡해요? 저는 보이는 대로 그렸을 뿐인데. 뭐 하는 거예요? 선배, 제가 찜했다고요. 나 잡아봐라. 잡히면 죽어요. 1%의 남자와 1%의 여자. Let's play. 아이. 아, 정말 무슨 면접을 본다고. 자, 들어오세요. 다음. 아이고, 아휴. 자. 안녕하십니까? 20학번 장도연입니다. 미술부에 꼭 들어오고 싶습니다. 남자친구 있어요? 없습니다. 합격입니다. 선배는 여자친구 있으세요? 없죠. 그럼 우리 CC 하실래요? 어, 좋지. CC 된 기념으로 키스 하실래요? 어, 좋아. 가짜 이빨 말이 아주 맛이 좋네요. 아, 맛이 좀 느껴졌어? 네네네. 이게 합격이야. 자, 조화상 이게 무너졌으니까 안 되겠어. 이제 좀 인물로 한번 날을 그려야 될 것 같아. 자, 한번 날 한번 그려봐.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잠깐 가까이 가서 봐도 될까요? 어, 난 가까이 가서 좋을 것 같은데. 난 입, 입이 매력 있으니까 입 위주로 찍어줘. 가만 있어보자. 아, 이게 눈이 안 보이네. 오, 입이... 잇몸이 크네. 가만 있어보자. 오, 아니 점심에 김치찌개 드셨나봐요. 고춧가루가 싹꼈네. 어떻게 알았어? 매력있네. 매력인데? 예인. 예인? 잠깐만. 미안해. 그거 알아? 뭐요? 파란색과 노란색이 합치면 초록색 되는 거? 마침 초록색이 빈 거 같은데 초록색 한번 만들어 볼래? 예. 아, 그럼 오케이. 내가 공감할 만한 얘기를 해줄게. 네, 솔로 공감하는 거. 거예요.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. 네. 솔로는 왜 편해요? 우리가 숙 관리를 안 해도 되잖아. 알지? 알지? 맞아, 숙 관리를 맞아. 안 해도 되잖아. 그게 뭐야? 어? 아, 웃잖아. 봐, 지금 다 웃잖아. 지금 여성분들은. 정원사야? 아니 있어, 숲에 있어. 물론 근데 여름에는 가이소냐? 우리가 반팔이기 때문에 숲 관리를 안 하는데 가을 겨울 되면 갑자기 애들이 막 숲이 우거지잖아. 이거 남자들 모르는 뭐 비밀의 숲이야? 오빠 몰라도 돼. 저기 17번 저 그림 봐봐. 대충 있잖아. 여기 봐봐. 17번 이성희님, 이성희님 그림 좀 봐봐. 자, 17번 이성희님이 잠깐만, 쟤는 선인장 그린 거 아니야? 잠깐만, 평소에는 우리 남자친구 있으면은 저 관리하면서 어떻게 아... 엄지발가락 위에 있는 숲도 한번 정리하고 올라오잖아. 미안, 또 웃었다. 웃었어, 웃은 애들. 아, 엄지발가락 위에 화분이 놓여있는 거야? 거기, 여기는 풀숲이고 여기는 약간 화분이 있어. 그래도 가끔 이렇게 하다가 여기는 솔직히 잘 안 보이니까는 이렇게 하다가 몰라. 근데 가끔 봤는데 뭐가 있다 싶으면 하다가 내려서 한번 쓱 긁고 오면은 그거는 화분이 없어져.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은 나랑 사귀고 싶은 여성분들도 많고 나도 바로 사귈 수 있어. 에, 웃어? 몰래? 솔직히 오늘 나랑 사귀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. 어? 다 X다. 4번 잡았어? 가면 돼. 4번 잡았어요. 야, 다 이러고 있지만 저기 사, 있잖아. 4번 잡았어? 잡았어요? 4번이 어딨어? 4번 X하고 있는데. 아니 아니 4번 말고 이혜진님 X하고 있는데. 6번 6번에 우리 화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. 잡아야 될 거 아니야. 이거 잡아가지고 리액션을 따야 될 거 아니야. 야, 손 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. 야, 허언증 있는 사람 됐잖아. 야, 허언증 맞네. 없잖아. 야, 한 분 빼
빼고 다 들었는데 이걸 못 잡아.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지금.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스케치북 있으니까 내가 왜 마음에 드는지 써보세요. 야 왜 손댄 사람이면 왜 마음에 드는 걸 왜 잘생겨서 잡았어요. 어디 잘생겨서 야, 잡았어. 잘생겨서 어디 상준이 아니야. 눈물 닦고 이야기해 뭐 이런 거 있는데 뭔 소리야. 너 이거 뭐 보고 있는 거야? 진짜 아니 없잖아. 아니, 잡으라고. 리액션을 잡으라고. 리액션을 뭘 잡고. 제가 잘생겼는데 아, 제가 코가 뭐 어떻게 누구 닮았습니까? 연예인 중에 누구? 이재훈. 이재훈 맞아. 이재훈이 어딨어? 이재훈 잡았어. 야 이재훈이 어딨어? 보조개 현빈. 보조개 현빈. 보조개 현빈 잡았어. 야 나 엄청 있는 사람들이잖아. 왜 그러는 거야? 야 잡았는데. 아니 쓴 사람이 없는데 지금 막 보라나 추하다 지금 28번 물러나님이 추하다 이러잖아 지금. 현빈 보조개 이재훈 코 다 날라갔네. 야 머리속 광규형이라고 7번 장은성님이 광규형이라는데 무슨 진짜 미치겠네. 아 죄송합니다.